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꼬리가 길게 달리는 걸 보면은 실제 더 매도세가 심해요.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 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코드번호는 095700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8월 10일 화요일, 네, 2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지금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백신과 관련한 테마들이 상당히 불을 끄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네. 일단 조금 포텐셜이 터지는 부분, 네, 좀 있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아직까지 따라가는 움직임은 아니지만 현재는 좀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 추세 반전이 되진 않다 보니까 조금 늦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래도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코로나 백신 임상 허가, 네,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나왔던 거는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삼상 진입 기대, 제넥신이 제외되었다라고 떠서 뭔가 싶어가지고 읽어봤거든요. 올해 첫 코로나 백신 치료제 지원 대상으로 HK이노엔과 큐라티스, 네, 두 곳이 선정이 되었고, 하지만 삼상 진입을 기대하는 제넥신은 공모에서 탈락이 되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큰 금액을 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려할 만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천억? 네, 몇천억을 지원해준다, 아니면 몇백억을 지원해준다라고 하면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한 기업당 50억? 네, 59억? 이렇게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의미, 이거 있다라고 해서 변할 것 같거나 그러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요. 난제는 수두룩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냥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게 되면요.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허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만약에 떨어질 종목이었으면은 이렇게 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좀 애매한 구간에서 살려주긴 했는데 살려주고는 있죠 지금. 그리고 아직까지 쌍바닥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쌍바닥을 보거나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9만 7천 원, 9만 8천 원 정도를 돌파해야, 아, 이게 쌍바닥이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죠. 현재는 이제, 아직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 네, 박스권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런 박스권?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또 보면은 여기도 그러면 여기가 오히려 쌍바닥이죠.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돌파, 더 가는가. 근데 사실 쌍바닥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쌍바닥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상승하는 게 아니죠. 네. 상승하는 경우도 많지만 상승하지 않고 가는 경우는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쌍바닥이 나온다라고 해서 100% 가느냐? 그런 건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100%라고 하면 사실 쌍바닥인 종목들만 찾아서 매매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쌍바닥이라기보다는 현재까지는, 그리고 쌍바닥이 된다라고 해도 본격적으로 갈 확률보다는 일단 이런 쌍바닥이나 아니면은 10만 원 선은 어찌되었든 저항이죠. 네, 저항이다 보니까, 네, 아마 이런 데를 얘가 진짜 갈, 제넥신이 진정으로 갈 주식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은 저는 간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주가가 상당히 변화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한이 정도만, 이 정도의 장대 양봉만 터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갈 확률이 상당히 높죠. 아, 추세 반전이 될 확률이 높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또 저항은 한번 좀 받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있는데, 현재는 좀막 급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조금, 예, 주요 저항대가 10만 원에 있어요. 10만 원에 있기 때문에 10만 원 돌파 여부부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10만 원이 돌파된다라고 해서 뭐 얘가 투더문 하느냐, 달나라 가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런 조건이 하나하나 이제 만족이 되는 거죠. 예. 얘가 저점을 낮추지 않게 되면은, 그리고 고점을 확실히 높여준다라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당연히 이제 추세 반전을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추세 반전을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에도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이제 뭐 이때부터 리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이때 아니면은 뭐 상장하자마자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제가 매수 바라본 가격대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뭐 여기서 이제 제가 매수 관점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라간 차트를 보지 않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고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을 높이는 파동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뭐, 이게, 네, 그쵸? 여기 직전 고점, 다시 한번 고점 높이죠? 직전 여기 고점은 여기고요. 여기, 그러니까 1번 고점, 2번 고점, 여기가 3번 고점이에요. 그리고 저점은 차근차근 높이는 추세죠. 그러면 제가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얘가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높이는 추세에 있어서 이 저점이 이탈 안 하면은 다시 한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심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또 내려왔어요, 근데. 아, 여기 역시 박스권이네.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또 매수 관점을 봤어요. 왜냐? 여기 직전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낮추지 않으면 다시 한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 박스권을 알다시피 돌파하고 나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적인, 얘는 보면은 차트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그러면 기준점은 여기거든요. 확실하게 뭐 얘가 추세 반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13만 원뭐이 정도는 가야, 아, 추세가 완벽하게 좀 돌아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여기는 이제 트렌드에 대한 저항이죠. 10만 원은. 10만 원은 트렌드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트렌드의 저항을 일단 뚫어놔야 그 다음 저항 레벨까지 갈수 있죠. 13만 원까지.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지켜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워낙 좀, 아직까지는 뭐 어제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꼬리가 길게 달리는 걸 보면은,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아니면 제넥신을 매매한 사람들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실제 더 매도세가 더 아직은 좀더 심해요. 일단 저점 근처에서는 매수세가 발생을 했지만 올라가면은 많이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더라,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차익 실현 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사야지 이 생각을 하는 시점이 있어요. 네, 그첫 번째 조건이 저는 10만 원이라고,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라운드 피겨 10만 원. 네, 10만 원을 기준점으로 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런, 근데 임상 3상, 뭐 2상, 뭐 3상? 3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재료가 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도 확실히 좀 오늘 불을 뿜는데, 정말 불을 뿜네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해외에서는 지금 코로나 뭐 델타에 이어서 뭐 람다 바이러스까지도 지금 발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좀 확진자 수가 다시 조금 더 늘어나는 듯한 흐름이 보여서 그런 건지, 그런 걸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일단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게 좋죠. 네, 양봉이 나와주는 게 좋다. 네, 이상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조금만 더 힘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려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이제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8월 6일, 8월 5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네,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 1분에 TJ 미디어 현재가 5,100원 기준 매수, 5,000, 1차 목표가 5,250원, 손절가 4,85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텍이란 종목이 또 추천이 나갔고요. 네, 이글벳이란 종목도 추천이 나갔죠.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두 가지 또 AP 트레이더라는 거를 또 여기 보시면은 테마주 검색기라는 게 있어요. 네, 테마주 검색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네, 모든 버전을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나 급등하는 테마주, 네, 그래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 검색기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은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용하셔서 좋은 이번 주도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